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리면 남은리에 있는 전원별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안에는 못 봅니다. 주인장 사장님께서 사업자 의성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만 오늘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안에 나중에 사장님 오실 때 맞춰서 실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부만 보고 또 드론 영상 보고 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대지하고 그 앞에 밭하고 다 해가지고 753평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건물은 1, 2층 합쳐서 총 42평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집이. 1층이 34평, 2층이 8평입니다. 실제 평수는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2015년도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약 6년 된 전원 별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외부인의 접근은 안 됩니다. 앞에 유실수가 좀 많이 심어져 있네요. 사과, 뭐 살구, 뭐 이것저것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령 읍내까지는 약 10분, 성주 읍내까지 20분, 대구까지는 한 40분, 45분 하면은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주위로 지금 돌고 있는데요. 밤나무가, 큰 밤나무가 지금 한 그루 우서가 있습니다. 밤이 오지게 열렸네. 자, 우리 집 입구는 저 앞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나 뒤쪽에도 이렇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전원 별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집 잘 짓다. 그죠? 잘 짓잖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우리 집은. 외부에서 다 볼 수 있네. 찍은 거는 이제 중공 맞고 나서 뒤쪽으로 이제 달아낸 거기 때문에 실사용 면적을 더 크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집 경계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뒤쪽에는 보니까 산소가 몇 개 있는 것 같네요. 산소. 이 동네에는 그 영천 채씨 집성초입니다. 성주군 수련면 법사는 영천 채씨 집성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따, 집은 웅장하고 큰데, 사장님, 의성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끄지 왔다 갔다 하니 관리가 안 되나 봐. 자, 이 전원주택, 전원별장, 좌향은 동남향 주택입니다. 안에 뭐 못 봐가지고 지금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외부 아웃라인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 축사가 규모가 상당하네요. 날씨가 더 이제 소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이끄이 들리네. 개 도발이 맺어 있다 하더니 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다. 자, 다시 앞자락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이쪽으로 차량 진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한번 돌아가 볼게요. 뺑 돌아가면서 펜스 다 쳤습니다. 외부에 감나무, 뭐 유실나무,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넓다, 넓기는. 아따, 여기까지 울타리 쳐져 있대. 건축비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넓긴 넓다. 경운기 뭐 없는 게 없네. 자, 이쪽이 이제 우리 땅 경계라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륜면 그 나뭇잎에 있는 전원 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죄송스럽지만 오늘 안에는 못 보여드려서 그러네요. 이 매물에 관심이 계시면은 우리 사장님 내려오실 때 시간 맞춰서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집입니다.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주름녀 남은리에 있는 프라이빗한 남은의 왕고 전원별장입니다. 자, 여기가 고령 읍내입니다. 대가야 읍내입니다. 여기가 성주 읍내고요. 여기가 대구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니까 이제 동그라미 크게 적으면 되겠나. 그죠? 자, 우리 별장에서 고령 읍내까지 약 10분, 성주 읍내까지 약 20분, 대구시까지 약 35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전원 별장에서 대구까지 쭉 퇴근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차선 도로에서 법산마을입니다. 법산마을에서 자, 여기가 이제 4차선이죠. 4차선에서 이제 법산마을로 쭉 걸어옵니다. 영천 채시 집성촌입니다. 마을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쭉 돌아가지고 바로 또 좌회전 직진하면 바로 오늘 우리 전원별장까지 슝슝슝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불편 없이 우리 별장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별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별장은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장은 지금 보면은 지적 경계가 빼뚤빼뚤한데요. 맨 돌아가면서 뒤쪽으로 구호가 넓어요. 이렇게 지금 반달 모양으로 지금 이 전원 별장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넓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 별장 정면에서 보면은 1시, 2시 방향에 이렇게 영천 채씨 할배 할매 이 산소가 묵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장에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잘 보여도 현재 전원 별장에서 보면은 산소가 바로바로 이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원 별장 저기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전원 별장. 자, 이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북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서향입니다. 이거 정동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원 별장은 보면은 이렇게 동남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별장 정면을 봤을 때 좌측편에는 바로 한우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갔을 때 냄새는 크게 나지는 않는데요. 향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암모니아 냄새가 조금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지 이용객화리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호지 이용객화리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두 필지입니다. 경북 성주군 수도면 남은리 572번지하고 572-2번지입니다. 두 필지 합쳐가지고 지금 면적이 상당합니다. 자, 자, 지목은 대지하고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72번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요. 572-2번지는 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 총 면적은 2489제곱미터인데 753평이다. 그 다음에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추가로 건축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우리 전원별장 좌측편에는 지금 축사가 있는데 우리 땅에는 축사 못 짓는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내부지 나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조선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건물 전원주택 2015년도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이 이제 2015년도 4월 7일날 착공 들어가서 2015년도 11월 10일날 준공 검사를 맡았습니다. 약 건물이 지어진 지가 보자 5년하고 약 6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물 구조 제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112.16제곱미터, 약 1층은 34평이고요. 그 다음에 2층도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판넬, 아스팔트 싱글 판넬, 외벽은 이제 판넬이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2층 면적은 27.44제곱미터입니다. 약 8평 정도 되는데요.
1층이고 2층이고 옆으로 앞으로 지붕을 많이 달아내서 실사용 면적은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사장님께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이나 이쪽으로 이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몸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늘 현장 방송 또 그런 영상 사무실 브리핑 다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그런 영상 이어지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